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85번. 조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과징금 부과할 때 이종 사업장에 요게 중요하네요. 규모별 부과개수. 그러니까 사업장 규모별 부과개수 물어보는 문제예요. 어떻다 그랬어요? 1종부터 5종까지 해서 시작 얼마? 2.0에서 해서 처음에 두 번은 마이너스 0.5씩 해주고 나중에 두 번은 마이너스 0.3씩 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2.0이니까 0.5 줄이면 1.5, 0.5 줄이면 1.0, 그다음에 0.3 줄여서 0.7, 0.4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2종이죠? 그래서 정답은 1.5 되겠네요. 4번 정답. 86번이에요. 자, 행정처분 기준이죠. 이거는 넘어가는 문제. 그냥 넘어가셔야 됩니다. 못 외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네. 해설 한번 보시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세요. 87번.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배출시설에 설치 허가를 받고자 할때 제출해야 될 서류로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자, 명세서, 뭐, 설치 명세서, 계획서 다 들어가는데, 실시 계획 도면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 88번 볼게요. 악취 방지법이네요. 악취 검사 기간의 준수 사항 중 실험 일지 및 검량성 기록지, 그다음 검사 결과 발송 대장, 그다음 정도 관리 수행 기록철 등의 보존 기간. 그러니까 악취 검사 기간의 준수 사항 중에서 이제 작성해야 될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에 보존 기간 얼마냐? 3년이에요. 그래서 3번 정답. 요거는 여러분, 요 기간만 기억하시면 돼요. 해설에 보면은 악취 검사 기간 준수 시간에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자, 3년만 보존해야 되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89번 볼게요. 초과 부각은 산정 기준 중에서 1kg도 부각은 가장 낮은 거 찾으래요. 자, 요거 어떻게 외워요? 염시황. 불질, 이암먼, 황 외우라 그랬죠. 가장 낮은 겁니다. 앞에서부터 가봅시다. 염, 시, 황. 없네요. 불질 있죠. 그래서 불소는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암먼, 황이네요. 이암먼, 황. 그래서 2번이 정답이겠네요. 가장 낮은 거 찾으니까. 90번. VOC 배출 억제 방지 시설 설치 및 검사 측정 결과 기록 보존에 관한 기준 중 주유소, 주유시설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딱 봐도 여러분 못 외우겠죠. 그죠? 외울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과만, 이제 답만 보고 확인을 하고 갈게요. 2번이 틀렸어요. 2번이 지금 결과를 3년간 기록 보존해야 된다 그랬는데 5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라고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91번 볼게요. 과태료 나왔네요. 자. 보니까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 보존해야 되는데 이걸 위반했을 때 과태료 얼마냐 그렇게 나왔습니다. 300만 원. 그래서 3번 정답. 자, 그리고 300만 원일 때 요거 300만 원 과태료일 때 여러분 또 기억해야 될게 300만 원 과태료 보시면은 환경기술인에 관련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환경기술인 임명 안한 사람이 300만 원 과태료 내거든요. 그래서 환경기술인 관련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게 300만 원인 거는 임명 안한 사람이고 100만 원 과태료가 또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환경기술인의 교육을 받지 않게 한 사람. 그다음에 환경기술인이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환경기술인이 네, 말을 안 듣고 방해한 사람. 요 사람은 100만 원 과태료예요. 그래서 요거 환경기술인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92번 볼게요. 고체 연료 환산 계수 가장 큰거 찾으라 그랬는데 이것도 여러분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못 맞춰요. 그래서 1번 정답이에요. 93번. 1일 기준 초과 배출량 및 1일 유량의 산정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장 많이 한게 이겁니다. 측정 유량의 단위. 자, 얼마예요? 큐빅미터 퍼 아워죠. 시간당 큐빅미터예요. 근데 여기 1이라고 이렇게 틀렸어요. 그래서 1번 정답. 그다음 또 중요한 거. 네. 최근, 요거 업업 아니고 조업한 30일 동안의 배출시설로 평균치를 시간으로 하는 거 요거 맞아요. 그래서 2번도 맞고요. 또 봐야 될 게, 네, 한번 볼게요. 요거 봅시다. 네, 특정 대기 유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보시면,
특정, 그리고 일반 오염물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정 대기 오염물질 말고 일반 오염물질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그렇게 하는 것도 같이 정리를 해주세요. 근데 가장 우리 이제 보면은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측정 유량의 단위가 많이 나오니까 잘 체크해 주시고요.